베트남 하노이의 한 아파트 베란다. 사람들이 거주하는 단지인데 갑자기 폭죽이 터집니다. 한 주민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겁니다. SNS에 공유된 영상에는 3층 베란다 난간 밖에 몇 명이 폭죽을 올려놓고 쏘는데 불꽃이 15에서 20m 높이까지 올라가고 폭죽 일부가 윗집 베란다로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. 현지 시간 10일 밤에 일어난 이 소동. 아파트 주민들은 한밤중 소음에 놀랐을 뿐 아니라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까 불안에 떨어야 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.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. 이를 두고 현지 누리꾼들은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며 분노하고 있다네요.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